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7월의 첫 거래일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반기 시작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단은 7월 첫 거래일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 좀 아쉬우셨나요? 일단은 시장의 첫날은 좀 올라갔으면 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약세 흐름을 보여서 조금 힘이 다운돼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또 그 네. 기회 오늘 함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열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주식 속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황진원 대표님과 함께 명쾌한 타이밍을 찾아보는 시간 종목상담 119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힘차게 도와드립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던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댓글 남겨주시고 계실 텐데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뜨거운 사랑과 함께 종목 고민들 보내주실 것 같은데,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좀 나 주식시장 공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서점에 좀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식시장 관련해서. 네. 근데 굳이 물론 좋은 책들도 있지만 또 제 방송 잘 보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또 서적을 보내드리니까 또 오늘 일석이조 방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들게 서점 가셔서 책 사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한 시간 좀 알차게 활용해 보시면서 교재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 선정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교재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와, 종목상담 119 오늘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2시간 힘차게 달릴 준비 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정말 중요한 거죠.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예,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제가 많은 부분들 좀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참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겨낼지 함께 또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못다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그 부분은요. 또 포털에다가 뭐 황주명 실시간으로 해서 뭐 QR코드를 통해서 또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항상 그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다양한 시간들 갖고 있는데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지금 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많이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제가 좀 해소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종목 상담 119 오늘 방송명이죠. 그죠? 딱 검색을 하시게 되면 딱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은배 씨도 보이죠? 스크롤을 살살 내리다 보면은 이제 제 사진이 보일 겁니다. 7월 4일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황주명 대표 이렇게 방송 이렇게 눌러 있죠? 그럼 저 시간이 되면 저 방송이 라이브로 열리게 됩니다. 그 시간대 오셔가지고 한 7시 한 50분부터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다양한 소통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장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마감 시황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자,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가장 좀 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우려감은 결국은 금리 인상인데요. 근데 사실 미국 증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증시에서 만약 미국 증시가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면 자금이 그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우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3,300포인트를 장악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좀 리스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지수 자체에서는 이제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3,300을 돌파하고 나니까 또 우리가 분위기가 화했죠. 근데 결국은 다시 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개별 종목 장세구나 지수를 연연해서 가는 장세는 아니구나라는 로직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특징 주요 중에 실적 기대주와 바이오주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어려웠어도 실적 기대주들은 좀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판호 얘기가 좀 많죠. 결국은 외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검은 사막이 중국 판호를 획득했다 이슈가 있으면서 7.79% 정도 펄어비스라는 회사가 게임을 만들었죠.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1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주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림비앤코어라는 종목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그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혹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순환매하는데 위치가 높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다시 한번 불렀죠. 그죠? 그러면 코로나에서 변이 코로나와 그다음에 mRNA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한 상승 매기세가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도 좀 주의깊게 보셨어야 됩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티움바이오, 그다음에 인트론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런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오랫동안 눌림을 당했기 때문에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성화학이 이제 한동안 주가 상승을 못했던 이유가 유가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재료를 통해서 화학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감이 있다. 근데 유가가 어느 정도 정점에 찍혔다고 시장이 지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화학물이라든지 주사기 화학물을 만들고 있어서 관련된 섹터로 관련주로 좀 부각받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주에 대한 부분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지금은 실적 혹은 어떠한 턴어라운드, 바닥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많이 또 문의 주시면은 여러분들 또 함께하는 부분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샵 3772 황주명 입력구 전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하는 부분 우리 은배 씨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2분기 실적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업종과 종목을 눈여겨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업,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높게 떠 있는 지수처럼 고점에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도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고민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은 023772-0291번입니다. 전화상담 진행하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 접수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 상담 끝나고 나면 전화를 그냥 끊으셔도 안 되고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 받아가는 시간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을 통해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한시름 놓으셨다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저희는 계속해서 주식을 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도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저희가 다섯 분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교재 신청도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저희가 승리하자고요. 그럼 황주명 대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상담 신청 많이 해주세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지금 많은 글들 좀 올려주고 계셔서 유튜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올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네오위즈도 올려주시고 뭐 조선 선재도 올려주시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문자도 같이 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통하는 시간 지속적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오늘 조금 힘드셨나 봐요.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화 연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알루코고요. 네. 5,640원에 5%입니다. 네, 알루코에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알루미늄 부품 소재 위기도 하면서 네네네. 전기차 배터리 하면서 베트남에 뭐 이렇게 영입한다고 해가지고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했거든요. 내용은 퍼펙트로 알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그 알루미늄 압축 전문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넘버원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뭐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각을 받았던 건데 지금 시총이 이제 4,200억 정도까지 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을 한 248억 정도 냈고요. 올해 1분기 50억이면 올해도 유사 수준까지는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가격 대비 충분한 주가 반영은 사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모멘텀으로는 올 만큼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지. 원자재 상승 관련주라는 부분에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결국은 경량화로 연결이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관련된 섹터의 흐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되돌리는 습성이 있는 종목, 되돌리는 습성이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5,700원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종목 자체가. 자, 5,700원이 절대 쉽지가 않고요. 손절 라인은 4,5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소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들고 계신 게 평단이 5,640원이시죠? 네. 평단이 5,640원인데 그 자리에서는
그 약수익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그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5,700원에 매도하시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셔서 접근하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미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로코 말고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떠세요? 거진 파란불이었다가 네. 오늘 조금씩 빨간불이 뒷주행 하는데 거진 한 50에서 60%가 네. 파란불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시청자님 하반기에는 정말로 수익이 많이 나셔야 되는데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면은 큰 소리로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100%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반기 100%! 100% 갑시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하반기 수익률 많이 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전화 상담 통해서 자세한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02-3772-0291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유튜브는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와,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께 상담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재 신청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교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교재를 원하는 이유와 함께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은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로 계속 보고 있는데 삼행시 항상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요. 0453님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고 주식 보기를 황같이 알며 명확한 주식 상담은 황주명 전문가가 제일이니라 이렇게 좀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제일스럽게 또 제일답게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로, 네, 제일로가 맞겠네. 제일로 좋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롯데케미칼이고 네. 28만 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아, 비중 한 20% 정도. 롯데케미칼에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진출한다고 하고 뭐 공장에 불이 났었는데 네. 올해부터 다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리포트 같은 거에서 많이 봐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은 양날의 칼날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케미칼이 재고가 많을 때는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재고 물량을 갖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재고 물량이 없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 사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원료에 대한 부분들이 비싸지면서 시장에서 좀 실적 우려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유가가 오랫동안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보니 케미칼도 하반기 실적 우려감이 좀 다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화학주로서는 안정적인 실적 기대감이 지금은 뭐 2분기, 3분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유가가 유지가 된다면
롯데케미칼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상단이 지속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식이 조금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보지 못할 부분들, 또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우리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지금 주사 맞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주사 맞으셨나요? 백신 주사요? 주사. 아, 전 아직 안 맞았어요. 네, 근데 그 백신 주사가 다 한 번씩 맞으면은 주사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 주사기를 만드는 원료도 롯데케미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성화학도 카프가 훨씬 크긴 하지만 관련된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턴어라운드 나온다라고 봅니다. 턴어라운드 나오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전고를 뚫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원이 올라오게 되면 전고 자리가 올라오게 되면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2만 원 좀 깊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2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종목 자체가 지금 안정화돼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목표가 32만 원까지 한 번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구공안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타 종목으로 빨리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은배 씨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주식은 조금 할만하신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시청자님들께서 힘들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힘든 일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수익 꾸준하게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전고점 한번 뚫어봅시다. 저희 간절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전고점 돌파라고 크게 외쳐주시면은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아, 좀 약하신데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전고점 돌파. 전고점 돌파. 우리 시청자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이. 오늘따라 전문가 유료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저희 전화 상담 통해서 종목 상담도 하고 돌림판도 돌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7월 첫 거래를 맞이해서 좋은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해결 뿐만 아니라 이 선물까지 드리는 종목 상담 119 시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보내주시는 분들은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 유튜브 상담은요, 잠시 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황준현 대표님의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교재를 원하시는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교재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님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고 글들이 오늘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뭐 작년 1년 동안 기다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안 좋았을 때 물렸던 종목들이 시장은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또 개별적인 종목 중에 안 올라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그것을 잘 기회로 만들어서 그 종목이 올라오면 오히려 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옮기시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 유아하고요. 네. 9,700원에 예. 50%입니다. 네, 시청자님 그 매수가만 한 번만 좀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97,000원이요. 아, 97,000원이세요?
예, 현대위약 97,000원에 예. 비중 50% 예. 이렇게 지금 들고 계시고요. 예. 그 현대위약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이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네네. 어제 그제 그제부터 그 눌림목이 와가지고. 네네. 대표님 말씀도 이런 실적은 좋고 그런데 눌림목이 와가지고. 네. 여기 좀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아. 어제 그제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실적주죠. 사실은 예, 실적주와 예. 변화주를 많이 얘기 드리는데 사실 예. 대한민국에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이클 중에 5년 이상 갈 수 있는 사이클이 자동차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예. 전기차로서의 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 이런 쪽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 사이클은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중에서 현대자동차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예. 23.35%, 기아자동차가 13.44%로 최대 주주로 현대위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대와 기아가 자기네 회사를 더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부품에 대한 기대치들도 예, 충분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뭐 수급도 좋고요. 펀더멘털도 좋기 때문에 정고를 예. 이 종목은 뚫을 것 같습니다. 예, 정고를 예. 뚫을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다 보니까 12만 5천 원 정도가 예. 잡혀요.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정도 잡히게 되고요. 손절가는 예. 이제 9만 원 정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그림에서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예, 손절가는 예. 9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니까요. 수익 예. 잘 내시고요. 그다음에 예. 전기차는 아니 자동차는 슈퍼사이클이니까요. 예, 좋은 결실 꼭 나올 거라고 전 예상합니다. 예. 예.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고요. 네, 또 예. 좋은 선물 함께 하세요. 예.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와, 우리 시청자님 비중을 이렇게 묵직하게 넣으셨는데 수익이시네요. 예. 너무 축하드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대표님의 전략대로 우리 시청자님 수익 정말 정말 많이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돌림판 들려서 이번에는 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네. 상자님의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담아서 대박나자! 라고 네 글자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대박나자! 와, 대박나자! 역시 우리 상자님 기운이 남다릅니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와, 이렇게 좋으신 분 한 번에 이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응원의 메시지 나올게요, 상자님. 예, 저랑,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 끊으시면 안 돼요. 저랑 예.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 한 번 더 돌려드리는데요. 예, 예.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예. 보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예. 네, 준비되셨을까요?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예. 저랑 너무 통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저랑 너무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 창자님. 하나, 둘, 셋! 우리 창자님께서 원래는 저희가 비기게 되면 돌림판 드리는 게 아닌데 가위가위로 끝까지 해주시는데 좋은 선물 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돌려봤습니다.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문자로 예. 선물 발송되는데요. 한 달 정도 예.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좋은 기운 가득한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니까 제 기분이 더욱더 좋아지는데요. 이 지금 받은 기운을요, 꼭 다음 시청자님들께 제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에게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있는 교재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교재 신청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은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님 빡 힘 주시니까 사실 이 시간이 되면 살짝 피곤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에너지가 다시 업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오늘 유튜브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생방송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네요. 그래서 네, 생방송 맞고요. 지금 제가 생방송 올리는 글들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많은 문의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또 한 분 또 연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 목이 상태가 좋으니까 보기 좋아요. 듣기도 좋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도 챙겨주시고요. 제가 더 네. 건강해가지고요.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왠지 네. 제가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스크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네, 포스코 케미칼 네. 15만 9천원에 40%인데 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지가 벌써 7개월 접어들어요. 아, 포스코케미칼 종목은 참 좋은데, 그죠? 네. 근데 주가가 안 가니까 이게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왠지 항상 그 긍정의 기운이 계신 분들 또 종목의 수익도 잘 나시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포스코케미칼 하게 되면은 들어가신 뭐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아니요, 그때 포스코 케미칼 상장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뒀어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그 유상증자로 돈도 받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전기차 음극재 중에 넘버원이잖아요. 그죠? 네. 양극재는 많아요. 근데 네. 음극재는 이제 스토리지 저장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저장하는 능력이 단가 이율이 좋아요. 그래서 음극재 관련주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전기차가 살짝 주춤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약진할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 중에서 넘버원이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일봉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살짝 이게 이제 지루한 차트죠. 우리가 이거 군뱅이 차트라고 그러는데 군뱅이처럼 이렇게 군뱅군뱅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슬슬 60일선에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60일선 내려오면 돌파됩니다. 그 네. 지금 현재 60일선 기준 가격은 15만 2천 원 정도 되는, 1천 원 정도 되는데 15만 2천 원이면 4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느 정도 상승만 나온다면 가는 거고요.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전고 이건 돌파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드리는데 원래 더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9만 원, 그러니까 전고 돌파하고 좀 눌림이 나올 것 같아서 1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드리는데 이런 차트는 이제 우리가 일명 예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닥다지가 잘 만들어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19만 원에 매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시원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고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십시오. 예,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맑은 소리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제가 돌림판 들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다 크게 한번 네 글자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예, 시원하다. 시원하다. 우리 시청자님 스윙이도 시원하게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과연 네. 돌림판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 상담하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교재도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 저서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문자들 또 보다 보니까 아 문자도 빨리 좀 진행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공부해 수익 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식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하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는 꾸준히 해야지만 뒤처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공부해서 답이 있습니까? 주식은 공부해서 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제가 문자 상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24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포인트 모바일 27,600원 10%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포인트 모바일 하게 되면은 또 종목의 키워드 찾아야 되잖아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아마존의 물류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아마존이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어요. 신주인수권,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신주인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만약에 주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2대주주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항상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목표가는 한 35,000원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 잡아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25,000원 보시면서 35,000원에는 한번 정리하고 가시자. 하지만 포인트 모바일 앞으로 이제 아마존과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7794님 KT 31,200원 40%입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주린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KT 하게 되면은 그거죠. 이제 통신사, 쌍대 통신사, 양대 통신사라고 하고 요즘 3대 통신사까지 가게 되면 SK텔레콤, KT, LG유 플러스죠. 자, KT 같은 경우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61선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볼 때 KT도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는 5G, 6G가 잘 됐을 때 더 갈 수 있는 거고 무선에 관련된, 유선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 통신사 관련주입니다. 통신사 관련된 종목인데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항상 주가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고요. 3만 원 밑에서는 항상 좀 여유로운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또 3만 4천 원이 가면 또 불리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주봉목, 월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3만 5천 원, 4천 원의 악성 매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상담이 들어왔을 때 3만 4천 원에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목표가는 3만 4천 원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7,500원 드리는데 뭐 종목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멀이 BFP 3만 4천 원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두 분 상담 드렸는데요. 언제나 좀 좋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문자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 될지 저희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도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 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 오늘도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 넣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쿠폰과 그리고 커피 쿠폰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정말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황소영 대표님 불러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언제나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또 그 유튜브 관련해서도 좀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 술투가 무슨 말인가 항상 궁금했는데 그거더라고요. 박서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술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박수술님, 네오이즈 25,900원, 예, 1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이 글이 너무 와닿았어요. 오늘은 뽑아주시겠죠. 제가 항상 보고 있었는데 또 너무 안 뽑아드렸던 것 같아서 예,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게임주들 좋습니다. 왜 좋아요?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이슈가 많아요. 메타버스 있죠. NFT 있죠. 여름방학 있죠. 중국 판호 있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항이 좀 보여요. 2만 89,000원에 2만 89,000원에 좀 저항이 있습니다. 2만 8,600원에 저항이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10%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 라인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22,500원 정도는 좀 손절 라인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오이즈 사실 게임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사실 게임의 절정은 7, 8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7, 8월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 잘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네오이즈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좀 수익 많이 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선물을 받으실 박슬트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매일 와주시는 애청자님이신데 이번에 제가 좋은 걸 또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돌림판 돌려서 한번 선물 드려볼게요. 우리 스트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두구두구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돌림판에 돌림판이? 슬트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이 되셨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전화 상담부터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렸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내일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대표님과 함께 전략 잡아볼게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힘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달 다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힘 많이 내시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하단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리뷰할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 전략 뭐 추천주까지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S1을 종목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제가 S1 드리니까 이 종목 가겠습니까라고 또 많이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조금씩 가죠. 재밌죠. 코스피가 빠지는데 S1은 가요. 왜? 저평가돼 있으니까. 자, 종합 안시 솔루션 회사로요. 보안 시스템 서비스 관리하는 업체인데요. 세콤이랑 삼성 SDI가 최대 주주입니다. 예, 일단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왜 S1을 받는 줄 아세요? HTS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지나는데 다 S1이 적혀 있어요. 어디에? 문 앞에. 상가 건물에. 근데 SN 주가를 보니까 어때요? 바닥에서 이제 모든 이평을 장악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셔야죠. 사실 가장 현명한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왜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접근하신 분들이 가장 대박이 나셨냐면 카카오를 내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 주가가 많이 안 갔네?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샀는데? 나 계속 쓰는데?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 주변을 보고 투자하라. 무슨 투자법? 워렌 버핏 투자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법 중에서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제약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제약주 너무 잊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주식은요, 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잊었던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매력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없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뭡니까? 보령제약입니다. 자, 보령제약 같은 경우 주가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다소 주춤했지만 쬐끔 올라가고 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실화되고 부각되고 있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온베브지즈 국내 판권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이오 저평가주입니다. 제가
바이오주들은 다 고평가되어 있는데 왜 저평가라 보냐?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오고 매출액이 5,200억 나옵니다. 매출액 5,600억,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10배씩 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매출액 대비 2배밖에 시총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이나 부채 비준으로 봤을 때 자본이 한 3,550억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는 롱텀으로 좋다. 그럼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눌림 23,400원 예, 눌림 자리 예,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27,000원 정도, 27,000원 정도 자리 예,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손절 라인이 2만 원 정도 예, 잡히게 되는데 종목 보시게 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은 사실 길게 보면은 한 1조 정도까지는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2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곱하기 한 4배 정도가 됐을 때 성장하는 기업들의 가치 평가 기준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 주식은요. 아무리 뭐라 해도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안 간 종목은 거의 못 봤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기업 중에서 그중에서 만약에 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아쉽다, 너무 많이 가서 두렵다 그러시면 배당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중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이 끝나고 연간 배당에 대한 기대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배당주들, 저배당, 제가 결국 사이클 정도에서 이제 보험 관련된 섹터들도 나중에는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자 오늘의 투자 팁, 목요일만 드리는 투자 팁입니다. 배당이 4% 이상 증가되는 종목들이 많이 늘리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결국 그 종목은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 전략들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나 좋은 수익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우리 하단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문자 샵37을 통해서도 보내주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마무리는요. 우리 또 파이팅 은별 씨가 함께해 줄 테니까요. 네, 은별 씨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잘 찾아보셨을까요? 오늘도 황지만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입니다.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잠시 후 7시부터 종목 상담 1, 2, 2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는 그래도 황지만 대표님과 함께한 이 한 시간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한 방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황주 명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저 돌림판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찍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슬쩍 되시기만 하면은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 중에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고 하니까요. 나 장 끝나고 7시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목요일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오늘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들은 네, 지금 아래 번호 네 글자 나가고 있고요.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맞으신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교재 선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저희 승리하자고요.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1시간 열심히 달려봤고요. 10분만 쉬신 다음에 잠시 후 7시에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